지금은 2040년, 나는 과거에서 왔다. 머나먼 옛날 시간여행을 하던 중 불시착으로 지금의 시대에 도착하게 되었다. 이곳에선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. 그것들 중 가장 이상한 건 공기를 사먹는 것이다. 널린 게 공기인데 왜 공기를 사먹는지 모르겠다.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물을 사먹는 것이다. 우리는 물을 당연히 물으로 먹었고 미래에 물을 돈 주고 사먹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.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물을 사먹는 게 당연해졌다고 한다. 그렇게 물이 무료인 곳을 찾아다니던 나는 어느 날 영원 자판기? 여기 우리 공짜야? 역시 물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지. 어? 여러분, 평소에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? 정수기? 생수?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게 익숙하지만 실제로 물을 사 먹기 시작한 시기는 채 3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. 그전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그러나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생수 판매가 시작되면서 결국 물을 사 먹게 된 것입니다. 이제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사실 아리수는 UN 국가 수질 지수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안정성을 검증받은 아리수가 있는데 과연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? 우리는 물을 사 먹는 당신을 위해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영원 자판기를 준비했습니다.